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면서 주님 앞에 무슨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신 은혜대로 또 소원대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과 또 채워지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한 중 섰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시오니 인간적인 냄새나는 모습들 다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 입술에 담아주시고 저희가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내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기를 원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린이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 울음소리가 조금 날 거예요. 아기들 왜 2층에서 유아실에서 안 들어가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세례식 있는 날이니까 아이들 울음소리를 아름다운 백뮤직으로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로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을 선출하는 날이고 마지막 주의 주는 원천 가족주일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이 와서 찬양과 또 연주로 이렇게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가족 사진 촬영하고 그날은 빅뉴스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좋은데 안산 가서 산책하시면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 행복하게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5월 달 가정의 달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정들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대충대충 참고 넘겼던 그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다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문제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그 모든 고민들,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소중한 이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족 사진처럼 소중한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입에 또 올리기도 쉽지 않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큰 사건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에 끔찍한 사건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세월호 사건 저를 기도하는 순서가 제가 있었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이 문제, 이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 온 국민을 절망케 하고 또 분노케 하고 낙심케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개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군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가정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정의 아픔. 내 자식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주부들이 다 하루 종일 눈이 붓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단장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 참혹한 마음, 끔찍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개혁돼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개개인도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어떤 상황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정들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간간히 듣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보는 청소년들의 관점이 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시내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일곱, 여덟 명씩 모여 있으면 또 단추 하나라도 탁 풀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불량해 보였잖아요. 저거 뉘집 자식이야, 저거. 담배라도 하나 물고 있으면
정말 혼내주고 싶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큰일이야, 문제야, 뭐가 되려 그래, 이렇게 보았던 눈들이 제 눈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치근해 보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못나서 무능하고 부패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들이 다 불쌍한, 전에는 군인들 보면 별로 관심 없다가 내 아들 군대 가면 그냥 다 군인들 보면 배고프지 뭐 사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더 심하다 그래요. 지금 막 일을 손을 못 잡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전에는 학교 안 갈래요, 학원 안 갈래요 그러면 죽을래 살래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괜찮아 가지마 가지마 그런다.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광고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도 변했습니다. 애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요즘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는 얘기들을 요즘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거는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피해자는 노약자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이번에 나이지리아 사태라든지 신문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전쟁과 기근과 폭력들을 보면 결국 피해자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성과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개한 나라, 저 어려운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또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천 가족들은 꼭 이번 가정의 달에 정말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온 가족이 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육신의 이별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별했다면 참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심겨준다는 거 뜻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정하고 부탁해도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복받은 아이들이죠.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제목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정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소중한 제목입니다.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참혹한 시간에 통곡하며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서럽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운 눈물 말고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떨어졌던 눈물방울들이 언제였습니까? 성적 떨어지고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눈물 흘렸죠. 여러분, 기도의 눈물 오늘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대대적인 박해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이 헤로당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그 헤로당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기독교 대대적인 박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보여집니다. 그가 4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 할아버지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4살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강제로 보내주셔서 로마에서 그래도 왕족이니까 좋은 교육을 시켰는데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좋은 명문가 자녀들을 만나게 되죠. 가이오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출중한 두 인물을 사귀게 되는데 그들이 장차 로마의 황제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헤롯 아그리파를 후원하고 도와주어서 정말 이 헤롯 대왕 때에 차지했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 때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다 통치하는 정말 행운의 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4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에 죽었다고 하는 참혹한 가정사가 그를 별나고 삐뚤어진 성격의 성품의 소유자로 만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끝에 움직이면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대에 또 같이 있었던 당대의 칼리큘라라고 하는 로마의 끔찍한 황제도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아그리파는 너무나 잔인한 왕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특별히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참 죽이기 좋은 먹기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왜? 맷집이 좋아요, 기독교는. 때리면 맞아요. 칼 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칩니다. 그러니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조차 싫어해요. 기득권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딱 죽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찾으니 베드로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교절은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교절이 오늘 보면 짧은 절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용해서 사용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후에 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형하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4,4,16 16명이 1명 베드로 민간인을 지키는 이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4명이 지키는 1주 4인이 지키는 이 시스템은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 2명이 같이 있고 감옥 밖에 2명이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양쪽 팔과 다리에 묶어놓고 이 병사들이 양쪽에서 쇠사슬을 붙들거나 같이 자기 팔에 채웁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죠. 거기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쇠사슬을 풀리지 않으면 도망갈 수가 없죠. 이 두 사람을 살해해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또 두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졸릴까 봐 사교대로 지킵니다.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이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베드로가 당한 이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견뎌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저 해외에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과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 저 지방에 있는 아이들, 학교 가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쇠사슬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 농사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를 막 속이고 그럴 때, 야, 니네들이 뛰어봐야 엄마를 어떻게 속여?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1950년대 얘기예요. 요즘 21세기 아이들은요, 속아주는 척 엄마를,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 척까지만 딱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위에 아빠 위에 딱 있어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엄마 아빠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내 자식이 아닐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첫 세실에 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정말 속상했던 건 이 생중계를 전 국민이 보았다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요. 생중계를 봤어요. 점점 깔아앉고 있는 배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거기서 물에 막 뛰어들어갔다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장의 아픔이죠. 정말 이런 끔찍한 세상. 여러분, 그것이 비단 그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풀어가야 되는데 왕따의 문제에 내가 들어가서 학교 옆에 가서 애하고 숙박을 하면서 교실 옆에 자리를 차리고 앉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 끝나고 인사하는데 영국에 유학 보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손 꼭 잡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근데 영국에 유학 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까지만 얘기했는데 요즘에 기도를 좀 했대요. 애도 기도시키고. 근데 지난주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하더래요. 엄마, 이상해요. 저 여기 멀리 혼자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서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절박함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야,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기도 그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준의 얘기가, 목사님,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과는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왔다면, 오늘 베드로 같은 이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기도에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너는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어? 이런 상황인데 잠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요, 코를 굉장히 많이 골았어요. 그래서 코를 팍 흔들어 골고 자니까 감옥에 쇠사슬에 있는 애들이 귀 막고 정말 내가 죄수를 잘못 만졌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고 밖에 있는 애들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의 편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험악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로 요즘에 잠을 부쩍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런 영적인 문제라고 믿어지신다면, 그냥 육체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불안한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잠 못 자는 내 자녀를 주님 좀 재워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신을 신어라, 띠를 띄워라, 또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보니까 이 세 가지 방어가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 파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절로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걸어서 나가는데 뒤에 밖에서 두 명 지키는 병사들이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눈 뜨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꿈인가 환상인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싹 불어러 정신이 보통 납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집에 달려갑니다. 왜?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가서 문을 두드리고 보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순간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기도한 동시간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를 하시는데 운전하시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자녀를 위한 불안한 마음과 기도의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아 오늘 밤에 기도실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수를 멈추시고 잠시라도 자녀를 위해서 감동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천사가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영들과 대항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엄마 혹시 이때 메시에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죠. 순간순간 하나님 지키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실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우시면 미국에 있는 딸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깨우시면 그 시차가 거기는 지금 낮이잖아요.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들기니까 거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들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신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나오셨다고 막 떠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리니까 이 소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나왔다는데 네 미쳤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또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믿습니다 하면 정말 막 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요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도 괜히 불안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오늘 본문에 위로받으시고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번호 원천지에 보시면 뭐 오늘 설교 시간에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지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아드님 장로님 그리고 그 딸 이렇게 3대가 2대가 장로님이고 그 딸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아들도 저긴 3대 장로 되겠다고 이미 소원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딸이 주선이란 딸인데 예,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데 거기다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도 지금 못 봤을 거 여기 있는데 예, 제가 먼저 봤어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썼는데 제가 또 갑자기 얘기해서 삐져가지고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얘기니까 들으세요. 예.
거기 굉장히 긴 구절을 썼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 다음 주 시집 가는 딸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제 삶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심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신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멘토이자 롤 모델이에요. 저는 엄마 김연희 권사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 아, 이름이 나와버렸네. 아내가 되고 싶고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지식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엄마 말씀,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아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주영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할게요. 아빠,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믿음의 가문,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유산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엄마 아빠의 눈물이 양분이 되어 자라난 꽃과 같은 아이들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가정 축복, 또 패밀리 블레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딸과 아들의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책의 얘기는 거기 보면 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안고 기도를 했대요. 굉장히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 엄마가 기도해줘야 잠을 자는 거예요. 청소년 때도 기도했고요. 밖에 나갔다 와서 피곤해서 일찍 잠들면 몰래 들어가 가서 머리맡에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기도를 매일매일 받고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교니까 멀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부부는 이 딸을 처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서운하고, 그래서 부부가 약속을 했대요. 우리 딸 뒤돌아보지 말고 주차장으로 달려가자, 뛰어가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주차장으로 막 이제 애 두고 뛰어가는데 아빠 하고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딸이 딱 서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달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막 울면서 뛰어와요. 주차장에 딱 서서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아빠, 오늘도 저를 축복하시고 가셔야죠. 오늘도 저를 축복기도 해주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세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 부부는 딸을 끌어안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장 성공적인 부모의 모습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절박하고, 아니 정말 이 언어를 말하기 쉽지 않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할 때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야지. 엄마 힘들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이 어린 청소년들, 우리 시출간 딸들이랄지라도 큰 빌딩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또 많은 재산을 남겨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 남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시대는 그 아이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자녀로 꼭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베드로를 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로 직후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죽는 이야기를 바로 붙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유대교회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왕인 이 헤롯 대왕을 헤롯 왕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보니까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수입니다. 이 다윗이 목동 다윗이 나가니까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나가는 모습 보면 철량해요. 어깨 푹 지친 애가 정말 반에서 1등, 2등, 3등 아니면 대학도 못 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 몸부림치며 책가방 메고 나가는 거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산업전전에서 직장 못 구해서 헤매는 우리 자식들 보면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우리의 자녀들이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의 기도의 중보자인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나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편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 지날 때 가나안 여인이 매달립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네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멸시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으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송에 대놓고 집사님 곧다이 믿음 가지고 무슨 기도를 받는다 그러세요? 이러면요 방송에서 잘려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상담받고 기도하겠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어.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는 개야 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어. 빨리 가. 저리 가.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 자식 문제.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모습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개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정말 복받을 수만 있다면 다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 에너지,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깰 거야.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단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 악한 마귀를 권세를 대항하여 우리 아이들을 취하려고 하는 저 악한 문화와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와 악하고 더러운 이 부정부패와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전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 아이들이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연극과 그런 영화들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정말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았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이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죽임당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린 바보 같았어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못났어요. 그 어린아이들 두고 먼저 빠져나온 선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러면서도 1등만 해라.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게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같이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개혁시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잘 신앙교육하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양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부패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온 국민이 참담해하고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이들이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원천의 자녀들이 믿음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팔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로 가득하니 어렵고 두려운 사례상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엄마 아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우리 자녀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 의로운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영육한 건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인데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 남겨진 기회들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자녀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갈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14년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준, 김시현, 전다율, 조예준, 이시원, 우지호, 우태휘, 전예인, 서윤아, 황유주, 이준석, 김승재, 김지호, 지하윤, 박아름, 이서진. 이상 16명과 이 부모들은 유아세례 부모교육과 문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후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원천교회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네, 부모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기 안고 있는 분은 괜찮고요. 힘들면 예,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허락하신 것을 소원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신앙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기를 힘써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한 줄로 서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네. 우리 같이, 우리 사진 찍으시니까 이렇게 아기를 보여드리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 하겠습니다. 서준이죠?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김서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김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전다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조예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예. 너무 애가 크니까 거부도 할 줄 알아요. 예. 예.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시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우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우태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전예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녀 서유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녀 황유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녀 이준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김승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진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김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지하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박이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서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예.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다음으로 꽃다발 증정식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먼저 장로님들이 먼저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들과 교우들께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과 가족들은 예배 후 곧바로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유아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에 주님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시간에 주님 손 이렇게 붙들고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지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이 나라 민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원천가족들을 위해 이 땅에